이번 2020년 7국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모두 5건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논의된 내용을 전복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곡군의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7곡군수와 7곡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13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이중 위원들은 학교 주변 교통안전 취약 지역 개선과 호국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먼저 학교 주변 교통안전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올해 3월 25일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학교 주변 교통안전 취약 지역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기사면에 있는 약동초등학교 정문 앞 주차 문제에 대해 개발 사업 당시엔 민식이법이 없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주차장은 폐쇄했고 정밀 측량을 통해 해당 부지를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번에 측량을 해서 학교 부지는 학교 부지대로 돌려주고 뭐 우리가 뭐 국어 부지나 이런 걸 가지고 할수 있는 거는 한음 쪽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학생들을 위한 호국 체험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호국 평화의 고장 7곡이라고 하고 인근에 뭐 이렇게 전쟁 기념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고 하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일정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어떤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거는 있나?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7곡 호국 평화 기념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7곡군청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와 수재의 복구 등으로 쓸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HCN 뉴스 전복은입니다.